요즘에 이 역이 대박이 났습니다. 안동역의 새 주인공 진상씨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철 선배님의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바다 그런 곳이에요. 아늑하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. 자, 이런 곳에서 우리 현철 선배님의 콘서트가 이렇게 개최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끝나는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내가 바보야 해드리겠습니다. 내가 바보야! 주님
또 대구에서 뵈니까 또 더 잘생겨 보입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여기 올라오니까 이 여기 좀 가까워졌어요. 그렇죠. 네 가까워졌죠. 요즘에 그 안동역 앞에 네. 뭐가 있죠? 예 노래비가. 노래비가. 예. 세상에 이 노래비 하나 세우려면은요 최소한 이 노래가 몇십 년은 불려져야 되거든요. 솔직히. 그렇죠. 그런데 굉장히 큰 영광이죠. 안동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셨어요, 솔직히? 나온 지는 이제 2년 됐죠. 2년 됐는데. 예, 그렇죠. 전 국민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. 자, 그러면 짧게 우리 같이, 다 같이 안동역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예. 한번 해봅시다. 어느 부분 한번 해볼까요? 다 같이, 이분들하고.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, 뭐 중간에. 처음부터! 좋아, 한두 소절만 한 가봅시다. 시작! 바람에!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나는요 이게 예. 목이 좋아 새벽부터 이게 그렇죠 사실 안동이라는 곳은 네. 내륙지방이라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. 그래요? 예. 근데 한 번 오면은 무릎까지 쌓이는가? 그렇죠. 이야, 정말 가보고 싶네. 저는 솔직히 안동이라는 곳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, 지금까지. 거기 가셔보면은 네. 안동역 앞에 포장마차가 몇 군데 생겼을 거예요. 포장마차가? 네. 오늘 거기서 만날까? 아, 그렇죠. 4월달에 자주 만나요, 거기서. 자, 아무튼 우리 최고의 인기스타 진성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 우리 현철 선배가 이제 오늘 네. 여기서 콘서트를 하세요. 네. 한 번 더 후배로서 그 현철 씨는 어떤 분이다? 사실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. 저는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트로트가 이렇게 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래를 잘 하시잖아요. 두 번 꺾고 세 번 꺾는 것은 연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. 그거 타고나야 돼. 예, 선천적으로 타고나셨는데 거기에다가 또 건강까지 유지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지금도 청춘 못지않게 그러니까요. 예, 정말 본받을 만한 제가 연세는 말씀 안 드립니다. 예. 예. 저하고 두 살 차이인데요. 뭐. 나하고 네 살 차이니까 그럼요 형님. 예. 자 진성 씨 분들 계속해서 이거합니다. 방송을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아 이번 노래는 저희 아버지 산소 앞에서 제가 만든 노래예요. 태클을 걸지 마 가겠습니다. 태클을 걸지 마.
원래 끝날 때까지 형님을 보필해서 말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감옥수도 일이 걸려 있어요. 예, 그래서 한 곡만 더 들려드리고 축하를 대신하겠습니다. 자, 네 믿음뿌리라는 노래 아시죠? 예,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